자, 이번에는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. 이거는 먼저 현장에 갔다 왔던 거죠. 이거는 그 창원에, 먼저번에 우리 그 진주에 현장 답사 갔다 올 때 같이 갔다 왔던 건데, 제가 보기엔 이 집이 뭐, 이거, 그러니까 이런 집이 있고 이런 것은 감정 가격이 그렇게 틀리지가 않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2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, 제가 보면 부부가 헤어져 가지고, 그 저기 뭐야, 이 경매를 씹어놓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들어올 걸로 보는 거거든요. 2분의 1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가격에 사서 우리가 낙찰 받으면은 좀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에 90%에 내놔도 바로 팔릴 수 있는 물건이다. 물건 자체가 나쁘거나 어떠나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그 물건은 그 감정가격이 그렇게 틀리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시내 가운데 있는 주택이나 이제 아파트나 이런 가격은 그 감정가격의 90%는 거의 맞지. 좀 뭐 감정한 시기가 좀 뭐 1년, 1년 반 지났다고 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거의 그 가격에 맞춰서 낙찰을 받아서 감정가격의 90%에다가 팔릴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시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딱 맞는 물건입니다.